죽이는데 또 이렇게 노름하다 부식다는 소동 같을까? 아, 나는 너무 진짜? 네, 돼지 다독질 많이 했어. 돼지고기 먹어 봐. 돼지고기에다가 다 5대 정도. 군대병용 짓는데 군대병용 짓는데 돼지를 팔아서 돼지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다? 그렇지. 정말 궁금하다. 되게 20년 동안 몇 마리의 돼지를 훔쳤을까 우리. 돼지? 어 셀코 거친 거 잘 설마 만 마리는 아니겠지. 응? 자 자 싸가지고 내가 먹는 방법은 나는 형보다 더 빨라니까. 짜잔. 자 뭐라고 했을까? 응. 당나귀. 당신은 나에게 귀한 사람입니다. 우리 당나귀야? 응. 또 우리 당나귀야? 자, 이거 봐봐. 요거는 바로 좀 먹긴 해야 되는데 한 발 먹긴 했어. 바로 이거 다 진짜 미친 거네. 자, 봐봐. 한번 이거 봐봐. 자,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야? 응. 응. 속으로 나 이제 몇 마리 먹을 거야? 빨리 말해봐. 되지? 조선인민군 군복무 20년 동안 1년에 그럼 대략 몇 마리 줘요? 1년에? 어. 일주일에 한 마리 찍는 거. 일주일에 한 마리 찍는 거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재미있는 우리 형부와의 이야기 제2탄입니다. 군 시절에 돼지는 얼마나 많이 훔쳤을까? 이러고서 저기 지방에 내려가서 아 지방 다녀오구나. 정말 고난의 강행군을 했습니다. 자 가열차게 이쪽 보고 먹을까요? 다리 인민군대에서도 이렇게 노름한 어플 식단으로 먹어봤습니다. 맨날 도둑질하잖아. 돼지 도둑질 많이 했어도 돼지고기 못 먹어봤어. 돼지 도둑질에다가 다 어디다 줬는데. 군대병용 짓는데 군대병용 짓는데 돼지를 팔아서 돼지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다? 그렇지. 아니 그러면 이거 궁금하다. 되게 20년 동안 몇 마리의 돼지를 훔쳤을까 우리. 돼지? 어 셀코 거친 거 잘못했어. 설마 만 마리는 아니겠지. 응? 자 싸가지고 내가 먹는 방법은 나는 형보다 더 빨라니까. 짜잔. 자 뭐라고 했을까? 응? 당나귀. 당신은 나에게 귀한 사람입니다. 우리 당나귀야? 응. 또 우리 당나귀야? 자 이거 봐봐. 요거는 응? 바로 좀 먹긴 해야 되는데 한 발 묻긴 했어. 바로 이거 다 진짜 맛있는 거네. 자 봐봐. 한번 이거 봐봐. 자 찍어서 그렇게 먹는 거야? 응. 응. 속으로나 이제 몇 마리 움직였어. 빨리 말해봐. 돼지? 조선인민군 군복무 20년 동안 1년에 그럼 대략 몇 마리 줘요? 1년에? 어. 일주일에 한 마리 찍은 일주일에 한 마리 찍은 미치지. 자, 일주일에 한 마리 지금 찍게 되면 한 달에 5마리? 응? 이 정도. 한 달에 5마리? 열 달이면 50마리? 10달인가 5천만 원. 거의 1년에 60마리 됐지. 아니 1년이 한 20개 정도는 20개 더 들고 왔는데 형부. 아니 군 병영을 그거로 했다는 거 보게 되면 봐. 응? 형부 돼지밖에 없는 거 없어. 심심. 아니 훔친 게 너무 떳떳한 거 아니야 지금? 떳떳한 거? 내 훔쳐가도 말 못하지. 진짜? 이거 어떻게 먹는다고? 아니 자, 어떻게 먹는다고? 자 시범동작 준비? 자 보고 이건 자 이거 우리 아 그래 너무 좋지. 자 근데 너무 커지는 말이야 계속. 자 이 자장판 놓고 근데 이거 누가 배워준 줄 알아 형부? 혜성이가 배워준 거야.
해성이가 자, 한번 봐봐. 자, 아니, 그것도 돼지 음식을 얘기하다가 이것도 신기하게 봐가지고. 자, 봐봐. 봐봐. 아깝게 말하고, 이렇게 말하고. 자, 그럼 뭐 이걸, 이렇게 해서 욕을 할 수 없노. 이렇게. 봐봐. 아, 봐봐. 봐봐. 봐봐, 여보. 아? 어? 입에다 먼저 탁 붙이고. 맑은 술은 찬 사람의 눈물이요. 목 소반에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.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. 원한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드높도다. 야, 이 꼬리 돌아가는 요 컬러감 보세요, 컬러감. 중대장 봉지를 갖다 중지항지이죠? 중지항지이래. 그치? 그래. 어떻게 말해요? 중지항지래요. 중지항지지. 중지항지. 중지항지. 중대 동문 빼버려. 중지항지 이러더라. 중대장 봉지 다섯 글자가 중지항지 이렇게 세 개 말하더라. 그쵸? 매롭습니다. 맞지? 매롭습니다. 계속 말이야. 그렇습니다. 아니 그 북쪽 사람들이 와서 그 군대들이 우리 거기 와서 하던데요 그런 말? 응. 우리 다 이제 뭐 해산, 평안도. 미롭습니다 그러지. 미롭습니다. 미롭습니다. 미롭습니다는 앞에. 미롭습니다. 그래가지고 내가 빵 터졌는데. 그럼 군대들 말도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. 근데 그 사람들도 개성 사람들의 그 어휘에 동화돼가지고. 착해지더라고. 아니 착했다는 거야. 뭐가 착해져? 아니 그러니까 말투가 예뻐지더라고. 그러니까 예쁘다기보다 멍청해지더라고요. 왜냐면 개성 말투가 원래 멍청하잖아 솔직히. 응? 엄밀히 따지면 멍청한 거지 뭐니? 뭔가? 그래. 아 왜 그래. 아 아니라고. 아 진짜. 아니야. 너무 세다. 너무 세? 오리면 돼. 아니야. 밑에 막는 거 없냐? 응? 아 이거 안 돼. 조금 이따가 불판 갈아달라고. 야, 너 응? 오리 이런 건 없었어요 그때? 오리 이런 건 없나? 예산 아는 곳이나? 아 토끼 많이 훔쳤는데 옛날에. 진짜. 토끼. 그래. 토끼는 한 달에 몇 마리 훔쳤어요? 토끼 닭. 토끼 닭은 뭐 수도 없지요. 20년 동안 한 만 마리 털었지. 그런 거는. 목자군 지지. 아니, 모르는 거로 돈이 되는 건 대시를 훔치고. 만 마리가 어디 있나? 어머나! 다 앞에도 만 마리 있어요. 아니, 그래도 형부 생각을 해봐요. 형부는 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심년을 했잖아. 진짜. 쌍십년이네. 양심년이라고 해가지고. 쌍십년. 아니, 근데 뭐. 무대 강의도 가? 무대 강의 가지. 그런데 가면 뭘 알려줘? 뭘 알려주면 좋겠어요, 형부는? 도둑질하는 거 가르쳐줘야지. 그걸 방법을 가르쳐줘야지. 그래가지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이 남순 주민들의 모든 한국은 CCTV가 넘어간다, 아이가? 아, 주민이 있나 또? CCTV 또
뭐 네트워크 시에 가는 방법도 가르쳐줘요. 형부 2005년도에 안 할 때 형부 몇 년도에 도망 나왔어요? 북조선에서. 어디서? 어? 어디서? 북조선에서. 2009년. 2009년도 면 그때 CCTV 있었겠다 그러면. 내가 다 대학 다닐 때 2007년도부터 있었어요 CCTV가. 개성은. 개성은? 응. 거기는요? 우리는 국경에만. 우리는 시내. 응. 다 있었어요 뭐.